너무 예쁜데요? 돌 올라갈 때 좀 돌길이랑 좀 조심해서. 진짜 놀러 오고 싶어. I caused my heart to stop in another life, in another life. Otherwise, I don't know why I keep coming back to this, keep fighting all of it. Don't trust that this love I get. 다 익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죠? 버터 땡초. 진짜 크죠? 너무 고소하고 너무 예쁘게 잘 먹는다. 제리 제리. 아, 조개를 뭐 더 드릴까요? 좀 더 갖고. 제리 스타일 해줘야지. 그럼 저 물회도 같이 이렇게 다 한 번만 일본 계산하고. 안녕하세요, 제리 씨예요. 이거 이걸로 봐도 약간 지금 볼살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됐어도 돼야 돼요? 아 근데 괜찮잖아요. 이게 발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우와. 새우 드셔보세요. 새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머리랑 껍데기 통째로 드세요. 배부른데? 너무 맛있다. 제이씨는 제가 유튜브 원래 구독자였거든요. 얼굴이 좀 빵빵한 그런 감들이 있었거든요. 실물로 보니까 완전 빼짝 골랐습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아 진짜 아니었어. 사랑방 많이 찾아주세요. 근데 좀 진상해. 소세지를 세 번 달라고. 안녕히 계세요. 아 내가 억울해서 패는 게 억울해서 그래요. 진짜. 아 이렇게 찍으면은. 아 근데 이것도 좀 살이 얼굴이 진짜 살이 없는데.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지만 가면은 퇴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추운데 배가 든든해져가지고 덜 추워졌어요. 근데 뻥이에요. 지금 다시 추워졌어요. 마지막 촬영까지 잘 해보고 오늘은 집에 가서 아주 뜨뜻하게 약 먹고 자야겠습니다. 알고 보면 촬영 중이었던. 제리 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진짜 오랜만에 광주에 왔는데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요양하고 먹부림 부리고 푹 쉬다가 친구 만나러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카메라를 이렇게 대면요? 제 엄마가 차를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에 처음 탔어요. 그래서 지금 제 리액션을 찍고 있는 거예요.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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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타카의 위치를 찾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 티키타카 일본 선술집? 과연 아나운서의 엄마의 발음이... 티키타카 일본 선술집의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차 안 되겠네, 엄마. 굉장히 아내가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거 좀 별로다. 대문한 거. 아, 이거 좀 별로야. 뭐 한번 엄마의 차 전기차 운전을 시승해 보겠습니다. 제 처음 타구나. 엄마 진짜 조용해. 너무 조용하지? 오 근데 차가 진짜 부드럽네. 내 차보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저도 전기차거든요. 어 좋다.
엄마 차 바꾼 지 얼마나 됐지? 두 달 됐다. 아, 두 달 만에 타보는 엄마의 차였습니다. 저 오늘 다짐했어요. 저 광주 자주 올 거예요. 제가 요즘 2주 동안을 잠을 거의 잔 듯만 듯 잤거든요? 근데 광주 와서 8시간 잤어요. 중간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기적이야, 엄마. 내 생각에는 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일을 하러 간 지역이고 내가 너무 또 막 쪼개서 살긴 하잖아, 시간을. 그래서 뭔가 이게 놓칠 수 있다는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광주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지 안정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가요. 가서 오늘 아시안컵 있거든요. 경기 같이 보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아디오스. 제리 제리 두번째 주소. 응?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호떡샵에서 호떡 사가요. 다들 맛보시라고.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아, 너무 추워요. 추워. 부산 느낌은 아니고 진짜 부산은 알면 할수록 신기해. 아니, 오늘 바람이 많이 와. 아, 광풍주의보래요. 아, 이번 주 휴가라면 오케이. 놀랬어. 왜 저러지? 괜찮아요? 어, 벌써 끝나셨나? 우리 이거 내보낸 것도 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야, 진짜 사왔어? 야, 푸시라이트. 와. 진짜 야, 오늘 같이 진짜 정말 냉철하게 맛을 봐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냉정하게 한번 해주세요, 스페셜. 정재이 머리 평가하듯이 막 좀. 제이한테. 제가 평가받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원래도 제일 추운 날이어가지고. 맞아요. 제이야, 그냥 오늘 혹시나 살 생각 하지 마 이랬다가. 아, 맞다, 이럴까봐. 없었는데. 아, 아, 요거 요놈이 맛있어 보이는데? 다 맛있어요, 선생님. 여기는 그냥 무작위로 먹어도 맛있어요. 한 시간이 언제야? 방금요. 뜨거워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 씨앗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안에 꿀이랑. 네. 플레인을 맛보고 있어요. 저 왜 떨려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어? 샷 조금만큼 눈코만큼 들어있어. 아, 있긴 있어요? 아, 3개 들어있네. 맛있다. 아니, 맛있다. 어, 다행이다. 아니,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근데 그게 니네 뭐 혹시 우리가 친척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쉽게도 아니에요. 생생 투데이에 나와요. 하루만 더 아프. 어, 비둘기룩이다. 깨끗한 비둘기네. 이 정도면 될까? 네. 바로 막 나가자. 나 전기차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진짜요? 응. 다음에 제가 태워드릴게요. 근데 자기 지금 못 가서 나보고 대신 좀 빼줄 수 있냐.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말 발만 브레이크를 잘 떼가지고. 아, 브레이크를 아예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제동을 할 때도 빨간불이면 밟다가 그냥 이렇게 떼면은 이게 브레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급정거 할 때나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을 때만 밟고 우리는 엑셀만 써요. 누르면 가고 떼면 멈추고 이 개념이에요. 그거는 적응이 필요하구나. 네, 좀 필요해요. 다음 주파요. 지금 혼자 다시 욕심이. 끝. 이제 생생투데이 의상으로 안 된 상태였는데 이거 잘했다. 그냥 떠오른 거잖아. 진짜 맛있어. 제리 제리. 이게 딱 입이 가리는 이. 아, 핸드 망감 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되게 오랜만인데 보고 계신 분들은 오랜만일지 아닐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카메라를 며칠 만에 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크게 아팠습니다. 슬슬 아프더니 갑자기 토를 계속하고요. 열이 나서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밤에 열이 39.3도까지 올라와가지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급하게 와주셔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고 강제 회사 휴가도 받으면서 몸조리를 했더니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토를 많이 하면 목소리가 나가요. 위산 때문에 그런가 봐. 목소리가 좀 쉬어요. 신기해. 아무튼 지금 괜찮아졌다는 생존 신고 중이고요. 이제 엄마랑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아나운서부 회식을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중에 모시고 와야지 했는데 오늘 거기를 가볼 겁니다. 낙지볶음 먹을 거예요. 아픈 원인은 정확히 몰라요. 그냥 너무 힘들었다. 보쌈 낙지 만두. 이게 진짜 또 맛있거든요. 낙지볶음 진짜 맛있겠다. 여기 되게 정갈하게 나와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나는 만두 먼저 먹을래. 여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 보쌈은 두 개 싸 먹어야지. 깻잎에다가 쌈무 보쌈하고 여기 중국쌈장도 너무 맛있거든요. 낙지를 넣고 여기 마요 소스가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맛있어. 나 아프고 거의 제대로 된 첫 번째 순위. 밥을 다 먹은 저희 부녀? 저희 모녀는 센텀을 왔어요. 신세계 백화점. 나 화장 진짜 진하다. 진짜 멋있어. 어떻게 엄마 에르메스 한번 들어가? 버킨백 하나 사줄게. 우와 벌써 되게 등록이 종료네. 엄마가 커져. 어쩔 수 없다 엄마. 내가 진짜 사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샤넬도 있네? 어? 바로 옆에 샤넬이네? 거기도 되게 종료일 것 같은데? 이거야. 맞나? 지금 제가 살려던 색은 품절이어가지고 못 구하고요. 원래 제가 이거 멀티밤 썼던 거 몇 년 됐는지 모르다고 했잖아요. 그 새 거를 살까 봐요. 약간 핑크빛. 근데 나 지금 화장 너무 두꺼워가지고 난 이걸로 사겠어. 엄마는 그거 멀티유즈 글로우 스틱 릴라스. 엄마는 스컬프팅 이 광. 아무튼 오늘 목적 달성. 옷만 쓱 아이쇼핑만 하고 과연 지금 아비에모아 와서 팬팅했는데 뭔가 머리 긴 사람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게 머리가 너무 단발이라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죠? 옷은 진짜 예쁜데. 엄마 어때?
예쁜 것 같으면서도 진짜 약간 바지의 문제인가? 나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예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베스트까지는 아니다. 아쉽군. 저 이거 살려고요. 아이 졸리는 실패. 엄마가 말하는 제 수법은요, 꼭 엄마가 부산에 오시면 제가 센텀을 모시고 와서 옷을 하나씩 얻어 입는다 라는 제 수법을 말하는 거고요. 정답입니다. 그 대신 엄마 부산에 오면 내가 밥 다 해주고 내가 운전 다 하고 그런 수법을 써서 지금 저도 옷 하나 얻어 입었고요. 엄마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이제 엄마는 광주로 넘어가 보실 거라서 버스 터미널에 태워다 드릴 겁니다. 허허허. 그럼 안녕.